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DJ 예능의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닥터리브 바이탈 슬림과 함께하죠. 킹오브 다이어트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공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이어트 킹오브 다이어트 시즌 1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또 인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시즌 2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킹 오브 다이어트가 뭔지 지금 아마 들어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뭐 채팅창에 박수 올라오고 있고요. 살은 네가 빼야지 뭐 올라오고요. 예, 8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8시에 시작하는 거지 뭐가 신기해. 예, 왜 이렇게 BJ들이 시간을 워낙 안 지키기 때문에 대충 한 8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8시 20분에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한 시청자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네, 8번 마이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MC라서 1번 마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킹 오브 다이어트란 저희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 2는요, 지난 시즌 1과는 다르게 헬스뿐만 아니라 테니스, 농구, 필라테스, 무에타이, 킥복싱 등 우리 BJ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다양한 운동 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 BJ분들이겠죠. 담당 팀장 BJ들의 지도하에 식단과 다이어트 플랜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려 6주간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요. 누가 더 많은 체지방을 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네,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레슬링이 살 빠는 데는 뭐 최고다 올라오고요. 시스템화 있나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시스템화 없고요. 예, 농구는 조던. 예, 좋아요. 자, 레슬링은 뭐냐? 뭐 올라오고요. 최군님은 왜 참여 안 하냐? 올라옵니다. 예, 예, 여기입니다. 예, 좋아요. 시즌1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저희 스튜디오 칭찬해주고 있고요. 너나 살 빼라. 예, 잘 봤습니다. 예, 중도 포기할 수 있나요? 있죠. 예, 민심만 날아가면 되죠. 예, 채팅 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사 기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은요, 체지방 감량은 물론이고요, 얼마나 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프로그램표를 보고 있는데 무조건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최군처럼 살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좀 말랐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최군님, 최군님 같은 분은 똥 한 번만 싸도 2kg 빠지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산정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살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살을 빼야 되고요, 더욱더 많은 체지방을 감량해야 됩니다. 반대로 살이 별로 안 찐 분이라면 조금만 더 빼도 높은 점수를 산정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점수 산정 방법인데요, 운동 프로그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러니까 원래 좀 살이 빠지는 체질이어서 대충 이렇게 하다가 프로그램 참여도 안 하고 1,000만 원 싹도 받아가고는, 예, 그런 사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BJ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예, 부지런한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 또 이렇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네요. 체지방이네. 네, 수분이 아니라 체지방. 제대로 하네. 그렇죠. 먹지 방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체지방을 아무리 감량했어도 이 프로그램에 대충 참여했거나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인성까지 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십시오. 예, 아무리 살을 많이 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2도 어마어마한 혜택과 상금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금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로 닥터 리브와 바이탈 슬림과 함께하는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 2이기 때문에 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총상금 1,000만 원입니다 총상금 1,000만 원. 1등은 700, 2등은 200, 3등도 무려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살을 뺏고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리고 BJ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팀장 BJ분들의 혜택도 빠지면 안 될 텐데요, 상금은 담당 팀장 BJ와 1대9로, 예, 팀장 BJ가 1이고요, 예, 다이어트 BJ가 90으로 배분하여 받게 됩니다. 1대9. 예, 요즘에 또 아프리카나 이 인터넷 방송계에 뭔가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1대9. 예, 1대9. 좋습니다. 1대9 하니까 채팅창에 크크크 올라오는데요. 1대9.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BJ분들의 혜택이 많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오늘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닥터 리브와 다 바이탈 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비쳤는데요. 한 번 더 비추는 시간을 보여주신다면 가볼게요. 닥터 리브는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너뷰티 브랜드로 유명하죠. 대표 상품인 곤약 젤리는요, 하나에 6칼로리라는 낮은 칼로리로 배부르고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대표 간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킹오다 시즌2 참여하는 BJ분들은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곤약 젤리와 함께 BJ분들에게 제공되는 바이탈 슬림의 올인원 제품은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탑3 원료를 한 포에 담아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바이탈 슬림 올인원 제품, 이번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2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먹어보신 분들이 있네요. 예, 컴퓨터 차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곤약 젤리 너무 맛있어. 근데 비싸.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렴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맛있습니다. 저거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응, 못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BJ 노래하는 코트님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막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저희 킹 오브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 이분이 어떻게 섭외가 되셨지? 저도 좀 놀랐는데, 다이어트라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냥 다이어트하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고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누굴까요? 자, 채팅창 올라오네요. 특별 게스트입니다. 참여 다이어터가 아니고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주간의 다이어트 프로젝트 킹 오브 다이어터, 오늘 대망의 6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결과 발표 그리고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나에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방 BJ 흥삼입니다. 반갑습니다. 흥삼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11kg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뭐 엄청 감량이 된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리고 흥삼님 비포 사진도 있대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차이 많이 납니다. 자, 원래 111kg으로 시작하셨는데 현재 몸무게는 89.5kg! 와, 6주 동안에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게 운동을 하셨는지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엉덩이 아픈데요? 네, 엉덩이도 아파요. 아고. 자. 잠깐만, 한 번만. 둘. 그러면 대망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BJ 흥삼이님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가 먹방 BJ로서 111kg라는 과체중이었는데 언제 한번 살 빼야지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아프리카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은 방송할 때만 PK 해주셨잖아요. 예, 예. 저희는 방송 안 할 때도 해서 한 47일 중에 한 40일 정도 추석 때도 PT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먹방 BJ이지 않습니까? 제 먹방 영상을 보니까 대리만족이 돼서 배가 불러요. 네, 제 먹방 좀 많이 사랑해 광고 주시고. 오지고요. 예,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바로요, 시즌1의 우승자죠, 흥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고요. 자, 흥삼님 살도 빼시고 월클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먹방 비 이제 BJ가 아닌가? 먹방하는 네. 흥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복구 완료, 예, 요요의 신 다시 쪘네, 리턴즈 재도전인가요 있는데 우선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쩌다가 또 예. 제가 예. 구독자가 늘면서 살도 다시 한 20kg 정도 뺐었는데 10kg 정도는 다시 좀 구독자가 뺐습니다. 늘면서 살도 늘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늘수록 살도 늘고 그게 애매한 거야 또. 그 정도로 우리 흥삼님이 굉장한 인기를 좀 받고 있는데 예전에 그 시즌1에 참여했을 때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정도 되셨었죠? 그때 한 3만 명. 근데 지금은? 지금은 109만.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아, 킹오브 다이어트에서 살을 네. 좀 빼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많이 먹어도 아우 저 돼지가 또 막 그랬는데 네네네. 좀 빠지고 나서 먹으니까 좀 건강해 보이고 좀 야무지게 잘 먹는다 이러면서 좀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아 똑같은 네. 음식을 먹을 때 예전에 살이 쪘을 때 먹었을 때는 돼지 새끼가 너무 처먹네였다면 지금은 아우 흥삼님 먹는 거 참 보기 좋아 보여요. 네네네. 맛있게 드시네요 뭐 이런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먹방을 맛없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 요즘에 어쨌든 109만인데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아서 댓글에 보면 중동 뭐 아랍어도 있고 예 네. 가장 신기했던 해외 팬이 있을까요? 와 여기서도 내 방송을 봐? 네. 그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다 있는데 네. 그 몇몇 국가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시국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중국에서 네, 제 영상을 불법 펌에서 아 진핑이 형님이 막은 거를 아 예. 예. 그 자체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 좀 약간 놀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영상을 이렇게 우회해서 볼 정도로 아, 많은 거를 보고 좀 놀랬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월클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킹삼님 우리 흥삼님께서 시즌 1을 또 진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살을 많이 빼셨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통은 다이어트 할 때 뭐 음식을 조절하는 거나 네. 아니면은 뭐 운동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네. 저는 그 두 개는 너무 쉬웠었어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네. 하도 막 먹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좀 그만 먹고 싶다 할 때쯤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안 먹어서 약간 쉬는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 건 안 힘들었는데 아마 네. BJ분들이니까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대부분 주 콘텐츠에 조금 지장이 가는 BJ들이 그렇지 BJ들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밥 예. 먹어야지 이제 예. 또 되고 아니면 뭐 술 먹어야지 풍선 터지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맞아. 네 근데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제가 7주 동안 예.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 이제 방송적인 데이터가 떨어지다 보니까 살은 빠지는데 시청자도 빠지고 네네. 살은 빠지는데 계좌의 잔액이 쭉쭉 빠지고 네네. 하지만 지금 반대로 살은 쪘지만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네. 자 시즌2를 참여하고 있는 많은 참가 BJ분들에게 좋은 또 노하우 이렇게 하시면 많이 뺄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자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죠. 네. 다 그 처맞기 전에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죠. 아예 공방에서 이런 말 하는데. 다 있으니 이런 말이 있네. 아예 그럼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다 1등한다는 마인드로 아마 참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방송 개인 방송이 어느 정도 그거를 이쪽 운동 방송으로 좀 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 1등한다는 마인드일 텐데 네. 제가 하면서 시즌 1 때 느낀 건데. 네. 계획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 계획대로 하는 사람 못 봤다. 그래서 포기 네. 안 하고 네. 뭐 특별한 뭐 노하우나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결국에 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네. 좋습니다. 좋은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흥삼님은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위원석에 특별석을 마련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저희의 또 질문에 또 네네. 멋진 또 답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삼님을 네, 무대로 모실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리로. 네 좋습니다. 자 흥삼님께는 저희가 특별한 또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 우리 BJ들을 지옥의 다이어트를 시켜주실 팀장 BJ분들과 운동 프로그램 코치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 BJ분들 트레이너 코치님들 입장해주세요. 예! 나오신다. 오! 좋아요. 한 분 한 분 입장을 하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 아 우리 포리너 외국인도 있고요. 자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데 좀 더 저쪽으로 와주시고요. 먼저 시즌1의 아쉬움을 시즌2에서 토해내겠다. 시즌2에서도 팀장 BJ로 모신 운동 BJ 박희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즌1 그리고 이번에 시즌2까지 참여하게 된 운동 BJ 박희라고 합니다. 네 박희님. 자 이어서 대회 입상 경력이 어마무시한 분이죠. 한국의 비욘세 BJ 비욘세 정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 정화입니다. 비욘세 정화님. 자 이어서 트레이너는 전문가에게 내가 트레이너의 신이다. 트레이너의 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팀장님이었고요. 이어서 운동 프로그램 코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테니스 팩토리의 대표님이시죠. 이시용 코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팩토리 대표 이시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90년대 농구 코트를 휩쓴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아프리카TV의 대표 농구 BJ이자 해설위원이신 석주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석진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WWF, WWE 너무나 팬이었거든요. 또 WWA도 좋아했고요. 한국 프로레슬링을 리드하고 있는 프로팀이죠.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선수 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요. 킥복싱과 무에타이로 다이어트 BJ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관장님이신데 피리어스 짐의 최초롱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에타이 체육관 피어리스 짐 관장 최초롱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가 또 외국 분까지 세 분이 또 자리를 해주셨고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님. 네. 좋습니다. 자, 바키님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바키님의 커리어, 또 연역을 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바키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바키님. 바르게 키우자의 짐 대표로서, 저 영어 뭐야? FPT, 국제 자격증. 뭐야, 저거? 운동 처방사 자격증,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지도자 2급, TRX 수료, 한국 인재교육원 재활 트레이너 수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크크크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박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님. 시즌 네. 1에 이어서 2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네. 시즌 1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쉬웠길래 이렇게 2까지. 네. 아, 이게 참가하시는 분들 상금에 물론 좀 약간 눈이 멀어서 막무가내로 참여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 좀 참 아쉬웠어요. 포기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시즌 2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참가를 해봐야겠다. 네. 끝까지 네. 완주할 수 있게.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팀은 1등이 나와야죠. 무조건 네. 1등을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박희님이었고요. 마이크를 우리 정환님께. 네, 정환님 마이크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유일한 여성분이십니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도 좀 BJ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BJ가 또 BJ를 가르친다는 거 어떠세요? 저는 BJ가 BJ를 가르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네네. 이쁜 몸을 갖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네. 몸을 디자인해주고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예, 라스베가스 세계대 5위, 예, 전국 피트니스 챔피언십, 피트니스 댄스 1위 입상, 전국 뷰티바디 챔피언십, 뷰티바디 1위, 그다음 나바 WFF 코리아 세계대회 선발전 2위, 피트니스 스타 대회 1위, 또 피스 또 1위. 미쳤네 진짜. 지금 그랑프리 그렇죠. 그랑프리까지. 그랑프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니까. 그렇죠. 저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수기의 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은 근육을 좀 빼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근육질 몸보다는 네. 조금 이쁜 바디 쪽으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쁜 바디 쪽으로? 네. 그럼 지금의 이쁜 바디로 할 수 있는 포징이 한 두 가지 있을까요? 마이크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면 저 사진이 또 워낙 또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또 보여드릴게요. 옷을 또 그래요. 봐봐. 니네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바로 비욘세 정화다. 지금 힐을 안 신었는데도 뒤에요. 와, 저 채찍장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자극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욕구를 올려주는. 그렇죠. 좋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어필 간단하게 하자면요. 여자로서 이쁜 몸을 원하시는 분 어허. 아니면 남자로서 체지방을 빼고 네. 근육량을 좀 올려보고 이쁜 몸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옆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레이너 신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프로필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보여주세요. 이야, 여기도 장난 아니네. 크리스탈 휘트니스의 또 대표 트레이너로서요. 첫 대회가 2002년 대회였어요. 그리고 최근 대회가 2018년 시니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예, MBC 주간 아이돌, 뭐 KBS 건강 가이드, 뭐 TVN 극가극 뿐만 아니라 뭐 테라피 관련 뭐 도수, 뭐 근막 이완,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은 뭐죠, 선생님? 예. 뭐 이렇게 관절을 예.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관절을 맞춰줘요? 네. 와. 그리고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CG 아니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때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 언제적이죠? 18년도입니다. 18년도? 네네. 꼴랑 2년 전이네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약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트레이너 신님의 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BJ들이 거필하자면 간단하게. 뭐 아무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네. 정확성 어떻게 보면 정확성. 제대로 알아가는 뭐 그런 거. 앞에 있는 팀장들은 아직 어리다. 아무래도 후배들이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고. 아니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클래스는 좀 영원하다 어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트레이너의 신님이셨고요. 마동성 몸이다. 뭐 얼굴이 너무 작다. 제 옆에 살짝 붙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저희 투샷 한번 잡아주시면. 와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냥 죄송해지네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운동 트레이닝 우리 코치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수업을 맡게 된 이시용입니다. 와 멋지게 또 라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멋진 포즈 한번. 포즈 한번. 예, 포즈 한번. 예. 원래 음소거신가요? 사라포바 선수 보면 막 그 마이크 대시고 한번. 예, 실제 할 때처럼. 좋습니다. 이게 이 무슨 소리라고 하죠? 신음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뭔 소리죠? 전문 용어 없나요? 기압 소리인데. 기압 소리. 예, 칠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엄청난 힘을 주니까 네. 기압 소리를 내면 훨씬 이제 시너지가 높아지죠. 시너지가 높고요. 네, 자 역시 프로필을 역시 보면서 같이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김포 테니스 팩토리의 대표시고요. 성남 테니스 팩토리의 또 대표. 스리랑카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복식 1위. 야 1위 3위 2위 3위 최근에 예, 남녀 초중고등학교 테니스 대회 또 3위 예, 이렇게 됐는데 저건 뭐죠 이거? 낯속이 네 저거는 국내 대회 본인이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시잖아요 고등학교 네, 때? 고등학교 때 예.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인데 가장 최근에 위치한 예, 네. 프로필에 네.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테니스 하면 테니스가 살이 빠지나? 뭐 귀족 스포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 네 엄청납니다. 요게 이제 예. 무산소랑 유산소랑 이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상대방의 공을 치면 네 잠시만요. 네. 살이 빠지다고 하니까 옆에서 석주일 해설위원님이 네. 그럼 당신 배는 뭐야? 라고 저도 같이 빼려고 아 본인도 같이 빼시려고? 네, 저도 같이 빼려고 말씀 이어주시죠. 무산소 네. 유산소 많이 네. 뛰어가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청난 힘으로 치기 때문에 네. 예, 무산소와 예. 유산소를 네. 한 번에 재밌게 같이 할 수 있는 예.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흔히 하는 또 연예인 중에 우리 강호동 선배님도 네. 테니스를 즐겨 하시고 네. 뭐 윤종신 네. 선생님도 그렇고 네. 확실히 살이 많이 빠진다. 네. 실제로 예. 이제 뭐 기사도 아까 봤는데 네. 네. 연예인분들이 테니스로 많이 살을 많이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아, 테니스로.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하는 많은 BJ분들 싹 그렇게 스캔하셨는데 네. 아, 저분은 꼭 내가 데려가고 싶다. 지금 첫인상. 저분은 무조건 테니스 해야 된다. 있을까요? 아까 노랑 노랑이님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테니스도 잘하실 것 네, 같아서 네, 뽑고 네. 싶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BJ가 아니고 또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 우리 트레이너 코치로서 어떤 활동을 평소에 좀 하시는지 테니스 팩토리는 또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테니스 팩토리는 보통 이제 테니스가 실외에 많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실내 코트. 로 돼 있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완전 좋네. 네. 풀코트가 네. 겸비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 테니스. 스크린 테니스. 요거를 주력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 그게 기술이 됩니까? 네. 우와. 겁나 재밌겠다. 네. 뭐 스크린 야구도 있잖아요. 네네. 스트라이크 존으로 막 스크린 야구도 네. 있는데 네. 스크린 테니스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 프로그램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는 뭐 육종환이다, 뭐 이대근 씨다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또 재밌게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마이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인터뷰가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 지루해하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냥 저는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뭔데요? 별론데요? 아니 별론데? 이형 별론데?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새로운 네.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예. 그냥 놀고 있어요. 예 놀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아프리카 TV가 네. 사실은 이 농구라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거든요. 그렇죠. 예 남자 농구 못합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 네. 남자 농구 안 돼요. 방송을 못해요. 아 남자 농구 네. 중계권이 없다. 그렇죠. 왜 없을까? 아 나는 또 한국 남자 농구 못한다라고 디스한 줄 알고. 아니 근데 한국 남자 농구가 못해요. 한국 남자 농구가 정말 못해. 아 잠시만요. 아 그래도 여자 농구는 올림픽을 나갔단 말이야. 남자 농구
니네 뭐 하는 거니? 아, 또 예, 많은 선후배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 또 좋은 또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아, 예, 좋습니다. 뭐 자. 이렇게 자꾸 겁나니? 아니 형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빨리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석주일님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가운데로 가고 좀 더 우리 앞으로 나올까요?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반갑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단체는 일단 트레이닝 방법을 얘기하자면 네. 전신 운동을 이제 되도록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예, 코어 근육이랑 이제 햄스트링, 뭐 대둔근,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이제 기타 근육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네. 예, 작은 선수들은 날아야 되고 큰 선수들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몸의 기능을 좀 올려야 돼요 저희가. 예. 장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 컨디셔닝 운동이라고 예, 유산소랑 무산소를 합쳐서 네.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컨디셔닝 운동. 예, 몸의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탈 겁니다 아마. 야,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여긴 지옥이다. This is hell. 예, 올라오고요. Wrestling is hell. 뭐 올라오고. 예, 예. 잠깐 레슬링 보여드릴까요 한번. 간단한 그래서... 레슬링 가능하신가요? 예, 예. 기술을 여기서? 예, 예. 오 좋습니다. 네. 야,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답니다. 여기서? 설마 슬램을 여기서 한다고요? 와 안 맺히네. 아 잠시만요. 맺히면 다치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네. 나 던질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때리는 거. 챕. 잠깐만 이 진짜 아 진짜 때렸어. 진짜. 아, 이 형 진짜 때렸어요. 마이크 잡아볼게요. 아, 진짜 아프시죠, 솔직히. 아, 너무 아프시죠. 아, 진짜 죄송한데 혹시 간단한 상의탈이 되시나요, 지금? 아, 그만하세요. 와,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방금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네. 아파 보였는데 실제로 우리 개그맨들도 좀 안 아프게 때리는 네. 기술이 있는데 레슬링에도 분명히 있겠죠? 아 예 있습니다. 네.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치지 않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있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프로레슬링 우리 또 소사이어티로 오면은 이것만큼은 무조건 해주겠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장점이 있다면 네.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왜냐하면 솔직히 저 헬스 같은 거 보면 동네에도 있고 농구도 어디에나 할 수 있다. 저희 레슬링은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예. 네. 자 PWS 소속이고요. 트레이너 겸 선수. 그 다음에 PWS 애쉬트 투 리치스 우승. 경성대학교 체육학과 나오셨고 예, 체육 생활체육 보디빌딩 또 자격 2급이 있으시고 스키티칭 또 1급도 있으시고 예. 거루형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외국인 분은 어떻게 되는지 인트로듀스를 좀 해주시면 같은 멤버인가요? 예, 멤버입니다. 이분한테도 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 예. 경력은 제일 많으시고. 네네네. 예. 그 출생지는 미국이시고. 네. 저 잘. 아 진짜? 영어로. Do you know 노지심? Sorry, what? 노지심, 지심노. Very famous Korean pro wrestler, legend. Yes, I do. Yes, I do. Just so you know, my name is Brian Leo. Brian Leo. And I am here to not only get you guys in shape, but teach you how to kick a little ass in the process. Okay? 와, 지금 이제 우리 많은 BJ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프로레슬링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프로레슬링 닉네임도 있나요? 브라이언 레오. 브라이언 레오. 예. 제가 플로레슬링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좀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장점 한 개만 더 얘기해요. 예. 한 개 더. 예. 네. 저희는 일단 코치진이 많습니다. 코치진이 많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이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도 빼주겠지만 너네들이 이거를 콘텐츠로 녹일 수 있는 그렇죠. 예,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희소성. 예. 희소성이 있다는 예. 걸 어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무에타이 앤 킥복서 우리 최철웅 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뭐 테니스에 뭐 농구에 프로레슬링 어떠신가요? 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운동이지만 역시 킥복싱만한 게 없다. 예. 그렇죠.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에타이 여 태국 무에타이 유학을 또 다녀오셨고요. 슈퍼 미드급 국가대표
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KBA 한국 킥복싱 협회 챔피언, 세계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십 8강, 태국에서 열린 세계 챔피언십 8강. 와 어마어마하고요. 지도자 교육도 수료하셨고 저기 있는 메달만 어마어마하신데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아,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 16년. 사실 뭐 저희는 뭐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에서 또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많은 후배들에게 예, 또 인정을 받는. 아, 근데 궁금한 게 킥복싱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자기 방어, 뭐 공격, 무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사람을 때리는 게 제일 힘든 운동이거든요. 아 사람을 때리다니요. 잠시만요. 사람을 때리다니요. 깡패도 아니고. 아, 체육관에서는 네. 샌드백을 주로 아, 샌드백으로. 때리면서 연습하는데 네. 네. 아무래도 때리는 운동이 제일 힘이 들고 그쵸. 그래서 아마 무에타이를 하게 되면 네네네. 제가 이제 운동 15년 운동한 만큼 많이 맞아봤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다 맞으면서 네. 팔 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우리 관장님 지금도 혹시 야구백맹이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한 건 없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한 건 없다. 네. 우리 체육관은 이런 분들이 꼭 와야 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우리 체육관을 픽해야 된다. 하나 얘기하자면요. 일단 정적인 운동보다 아. 동적인 활동성 있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격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 그리고 근성이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저희 이제 무에타이 배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헬스클럽 가서 지루해서 금방 그만두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밌게 배우면서 살도 뺄 수 있는 킥복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운데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레이닝 코치님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바로 PTM 필라테스의 임종건 대표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 스케줄 상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있을 또 프로그램에 함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십시오. PTM 필라테스의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고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연호되고 있는 그들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어터 BJ분들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그 BJ의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BJ 노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살을 갖고 산 지도 벌써 10수년이 되었고 방송을 하면서 약 한 10kg가량이 더 쪄가지고 옷 살 때도 사이즈를 먼저 보게 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트레이너님 시키는 대로 해서 꼭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예전에 군대 전역했을 시절인 70kg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긴 말 필요 없고 잘생긴 트레이너 선생님 붙여주시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허니루. 네, 반갑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야외 방송을 주로 하게 되면서 제가 살이 이렇게나 살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고 원래 비주얼이 좋았지만 비주얼이 굉장히 조금 살짝 안 좋게 됐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살을 빼서 조금 더 멋진 BJ가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출신 BJ 빅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때 대한민국 큰 이슈로 몰았습니다. 130kg 이상 뺀 남자로서 한때 화제를 크게 모았죠. 네, 보시다시피 지금 다시 요요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 TV에서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2로 한다 그래서요. 다시 옛날 나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번에 킹 오브 다이어트에 참가하게 된 규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1 때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있었을 때 약속한 게 아빠 내가 꼭 우승하고 올게 라는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서 너무 그게 마음속에 한이 남아서 아버지의 약속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몸 또한 건강을 지키려고 진중하게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참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J 소희짱입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많은 도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이 도전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이 얼굴 살은 늘어나고 뱃살은 늘어나고 나이살을 참 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전문가분들이 좀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실 왁구가
아, 이 정도는 됐거든요. 95 옷을 95 있는 이런 남방 딱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이 와프가 지금 빠져가지고 이게 다 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가르쳐 주는 대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꼭 살을 빼가지고 예전의 소위장으로 돌아가도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가자! 살 빼자! 안녕하세요, BJ 키친아입니다. 이번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2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살을 빼고 건강을 챙기는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6, 24, 34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샤프 조기성입니다. 시즌1 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제가 관리 부족으로 요요 현상이 왔습니다. 건강 상태도 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킹오다를 통해서 다시는 살찐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각오 한 말씀 하자면, 29살이기 때문에 진짜 한번 불태워서 남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아프리카TV에서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로 활동하고 있는 지수보입니다. 2017년 11월이었던가요? 8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던 제가 지금은 110kg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이 지수보이라고 했던 걸 이제는 중계 중에 돼지보이, 양복을 입었을 때는 단추 언제 터지냐, 단추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단추가 너무 고통스럽다, 단추를 그만 괴롭혀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셔서 단추를 그만 괴롭히고 또 저 자신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킹 오브 다이어터 시즌2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운동해서 다시금 멋진 e스포츠 해설가 지수보이 김지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지 당첨인지 궁금하시죠?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BJ홍빠입니다. 먹방을 하면서 별풍선을 얻고 돈을 얻었지만 여성 시청자분들과 외모를 잃었습니다. 이번 킹 오브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서 외모와 여성 팬분들을 다시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단 몸 상태를 보여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 너무 창피한데 이거. 네, 다이어트 BJ분들의 소개 영상을 보였습니다. 다이어트 BJ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네, 자, 어떤 분들은 정말 나올 분이 나왔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나왔지 싶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나올 사람이 나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빅현배, 빅조, 만숙이, 박폰이 손 들었어요. 박폰이 이렇게 살찐 것 같지 않은데. 좋습니다. 스타급 몽군. 네, 한 분 한 분 있는데 이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기는 힘들고요. 먼저 사연 소개와 함께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려 여기 있는 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무려 200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BJ가 200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다이어터 BJ입니다. 어떤 기준이었을지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참여 BJ들의 몸무게, 체지방 등 모든 인바디 프로필을 샅샅이 공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오브 다이어트 시즌2에 당당하게 도전을 한 다이어트 BJ분들이 지금부터 사연을 하나하나 읽을 거고요. 그 사연에 맞춰서 인바디 프로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연을 한 분의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 본인의 사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올라오죠. 너부터 빼라. 아, MC부터 빼라. 예, 올라오고 있고요. MC가 시범을 보여라.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너는 왜 안 빼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사연이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아, 27년간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날씬했던 적이 없습니다. 매일을 비만으로 살았는데 방송을 진행하면서 몸무게가 더 증가해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대가 가기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인가요? 바로 BJ 자기소개 한번. 예, 안녕하세요. 먹방 및 남매방송 진행하고 있는 BJ 노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랑이님. 노랑이님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예전에 그 영상 중에 하나 100만 뷰 넘었나요? 그 제 친구 치킨 그 리뷰했던 거? 예, 그거는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동생이랑 술 먹고 들어온 게 좀 유명한 영상이죠. 그렇죠. 예. 여동생분도 오늘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동생도 같이 살빼자고 했는데 예. 절대로 뺄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동생은? 예, 예. 아, 동생은 실제로 살 뺄 만한 어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봐요? 아, 지금 동생도 살이 꽤 많이 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행복한 돼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행대의 삶을 살겠다. 예, 예. 자, 노랑이님, 그나마 살이 안 쪘을 때 사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안 쪘을 때가 아 역시나 군 시절. 아 군복무 시절에 저 때가 좀 몇 킬로 정도? 저 때가 한 72, 3킬로 정도. 그럼 지금은? 지금은 98, 9킬로 정도. 아이고야, 이제 내일모레 예. 예, 세 자리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자 과연 인바디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결과 우리 트레이너분들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현재 노랑이 자기가 한번 읽어보죠. 자기 명함처럼. 예, BJ 노랑이 키 174, 체중 99.2킬로, 볼 격근량 37.9kg, 체지방량 33kg, 체지방률 33.3%입니다. 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읽으니까 좀 민망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키, 체중, 뭐? 키가 조금, 예. 키가 마음에... 아니, 키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예. 아, 조금 더 올려서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예. 아, 근데 체지방률이 333인데. 본인 몸 중에 3분의 1은 네네. 예, 체지방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남았나요? 생각보다 조금 낮긴 낮아요. 좀 많이 먹고 했는데 네. 사실 세 자리를 넘을 줄 알았는데 세 자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적네요. 근데 채팅창에서 이런 글도 올라와요. 야, 근데 골격근량이 굉장히 높다. 살 빼면 근육돼지 되겠다, 뭐. 예. 예, 제가 어릴 때 육상을 네.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트레이너분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트레이너 신님 마이크 들고 계시나요? 아, 먼저 정환님께 마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나오겠네요. 정환님. 네. 뭐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PPL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맛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진짜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네. 저번에도 이거 한 박스를 먹었는데요. 진짜 이게 다이어트, 저도 군것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군것질 대용으로 칼로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네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맛이 있어가지고. 맛이 있어서? 요 한자 쪽쪽 빨아먹고. 닥터리브인가요? 네, 곤약젤리. 아, 곤약젤리, 닥터리브. 네네네. 네. 여러분은 지금 BJ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나 진짜 먹고 있었는데 마이크 줄 줄 몰랐어요. 자연스러웠던 진짜.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어떠세요? 노랑이님 저 표 보셨는데 인바디 표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심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적절한 근육량을 네. 갖고 있어서 네. 저희 좀 적절한 근육량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네. 본인께서 군대 사진 이후로는 빠진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의지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아, 의지 박약이다. 네. 박약까지는 아니고. 네. 진짜 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아, 의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 네. 네. 예, 저는 사실 뭐 상금도 중요한데 네. 항상 옷 살 때 저는 사이즈를 먼저 보고 고르거든요. 아, 사이즈 맞아 맞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서. 진짜 한 20kg 정도 빼가지고 맞아요.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가지고 맞아 우리 같은 예. 사람들 옷가게 가면 이쁜 거 있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맞는 거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예, 저는 항상 36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 거 예. 자 만약에 빼고 나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다이어트는 진짜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큰 게 다이어트고 운동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근성과 악바리 근성 아니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빼셔서 네.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상금이 총 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도 좀 이제 이쁜 걸로 좀 사고 네. 일단 먹을 것도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 등록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등록까지 가겠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님이셨고요. 네. 자리로 들어가고 바로 다음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자, 저는
와우,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달달한 소주, 시원한 맥주 섞어 먹으면 더 꿀인 소맥. 매일같이 소맥을 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50kg 이상이 술살로 쪄버렸습니다. 킹오다를 통하여 그동안 축적해놓은 술살들 모두 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있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지. 아니, 만숙냥. 네네네. 아,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점점 예뻐지고 있는 BJ 매만숙입니다. 아니, 만숙냥은 사실 이미 살을 많이 빼서 네네네. 저희 킹오다에 나올까 싶었는데 네. 더욱더 욕심이 나던가요? 네. 네. 살이 많이 빠졌다고 네. 다들 아시는데 네. 제가 여기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어. 제가 110kg가 넘게 살이 쪘었었어요. 대박. 근데 이제 뺐는데도 불구하고 빼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30살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결혼해야 됩니다. 아하. 네네네. 다이어트 이꼬르 결혼이다. 그렇죠. 저는 아기를 3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네? 왜 3명이죠? 목표예요. 아기 많이 낳고 싶어요. 아, 감스터도 동의하던가요? 아, 뭐라고요? 뭐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즈 시절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아, 먼저 그 사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잠시만요. 아니, 아, 포샵이 좀 들어갔어요. 아니, 네네. 네, 인정, 인정. 아니, 무슨 검찰 출두도 아니고. 아니, 얼굴을 보여줘야죠. 아, 얼굴도 있을 텐데? 네, 다른 사진, 다음 사진 없나요? 네, 저렇게 하면 우리가 못 믿지. 다음 사진 없나요? 네. 아, 다음 사진 없다고. 그 맨만숙 유튜브 가시면은 살 뺐을 때 리즈 사진 네네. 동영상과 함께. 살 뺐을 때가 아니고 찌기 전이겠죠. 아, 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찌기 전. 알겠습니다. 찌기 전 사진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만숙냥의 어? 이거 뭐야? 아, 접니다. 에이. 본인이라고? 아, 저기 여기 앞에 석주일님께서 계속 막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구라리 치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남 아니에요? 아, 네네. 진짜로? 아, 접니다. 언제요, 언제? 정확히 22살. 야, 8년 전? 8년 전? 50kg 때. 50kg 때? 네네. 아, 원래 모태 뚱땡이가 아니거든요. 아, 모태 뚱땡이 아니에요. 아, 제가 손이 아, 보면 예. 되게. 그러네. 네. 그리고 제가 뼈대도 되게 갔는데. 아, 후천적 비만이군요. 네, 이게 왜 어떻게 살로, 살에 예. 술이 다 있는지 체지방률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인바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보여주세요. 아. 이야!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어떻게 체지방률 50%야? 사람 새끼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나도. 진짜, 와, 나 진짜 시금땀 뻘뻘 난다, 진짜. 이거 내 미래 남편이 볼까봐. 읽어. 이거 내가 읽어. 읽어. BJ 매만숙? 이거 다른 사이트에 올리지 마시고. 262cm. 체중 98.5kg. 골격근량 27.1kg. 체지방률? 아, 체지방량 네. 49.4kg. 예? 체지방률 50.2kg. 아니,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냥. 아, 네네. 아니, 뭐 미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막 이런 드립으로 치려고 했는데 50kg는 너무 사기 수준이 아니야. 괜찮아. 두 달 뒤에 우리 만숙이 달라져 있을 거니까.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두 달 뒤에 우리 만숙이는 달라져 있을 거니까. 기대된다. 가장 기대된다. 시금땀 난다. 자, 우리 맨만숙냥을 네. 보고 나서 혹시나 좀 욕심 난다. 트레이너분들, 혹시 팀장님들 하고 싶 아니 혹은 질문할 게 있다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이시용님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우리 맨만숙 같은 채용도 코치님 네. 테니스 할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몇 세트 가능합니까? 한 세트. 한 세트. 그게 어디야? 테니스 한 세트. 그게 어디야? 테니스 한 세트 경기 아니잖아요. 3세트, 5세트 경기죠. 네. 한 세트.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쩌습니다. 테니스 평소에 좀 관심 있으세요? 아, 절대 못해요. 제가 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배드민턴도 이렇게 날리면은 네. 그 뭐라 하죠? 앞에 이거 혹촉 공이 있는 거 무서워. 공포증이 있는 거야. 아, 공을 때렸는데 네. 공이 찌그러져요.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라켓으로 하면? 라켓으로 하면. 프로레슬링 어때? 프로레슬링. 아, 네. 너무 좋아요. 프로레슬링. 선수 영입 갑니까? 아, 레슬링 하기에 딱 좀 그렇죠? 네. 덩치도 크고. 갑니까?
아 근데 레슬링도 굉장히 좋은데 예, 예. 그 무에타이 선생님께서 무에타이. 자기를 때리면서 살을 빼라.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어 우리 최철원 코치님 본인을 때리면서 빼라. 네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만순양이 때려도 맞을 수 있다. 더 무거운 분들한테도 많이 맞아. 앞으로 나와주시고 로우킥 한번 갈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로우킥 가능하지? 아 지금 맞겠다잖아. 아니 나오세요. 나와. 초반부터 레전드를 찍으려 그래. 그만. 나오세요. 진짜 나오세요. 아 진짜로. 아니 이분이 만숙이 잘 모르시네. 좋아요 좋아. 로우킥 로우킥 허벅지 그냥 빡. 가능하시죠? 예. 네. 아니 달려들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이 상태에서 빡.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나요? 많이 느낍니다. 아까 그 발언 후회하시나요? 아 후회 안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맨만석. 어때요? 어때요? 아픕니다. 야 국가대표가 아픈데. 아 예,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최철원 코치님을 왜 제가 무대 위로 올렸냐면 저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 만숙량하고 트레이닝 하고 싶은 진솔한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아, 미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오! 다이어트 이후에 가능한가요? 다이어트부터 하고 나도 싫어 저 사람. 저 사람 나도 싫어. 알겠습니다. 합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숙님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진짜 잘해보겠다.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 각오 한마디.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약 15kg 정도 감량 상태이고요. 이미? 네네 이미. 그리고 진짜 이번에 7월달 비키니 촬영 꼭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석주일님께 예. 제가 제 비키니 사진을 어허. 무조건 집에다가 무보정으로 네 무보정으로 아~ 네, 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만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 만숙이 멋있어. 자 이어서 세 번째 BJ의 사연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방 BJ인가 봐요. 아 먹방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무려 12kg가량이 쪘습니다. 남캠이네요. 남캠이 살이 찌니 시청자 유입이 확실히 줄어들더군요. 살이 찌고 잘 빠지는 체형인데 이번 기회에 열심히 노력해서 큰 변화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오셨네요. 네 바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 BJ 홍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 BJ 홍빠. 아 우리 홍빠님 진짜 잘생긴 남캠으로 유명했는데 진짜 12kg가 쪘어요. 네. 아, 지금 80kg가 예. 넘어요. 85kg 가까이 됩니다. 살면서 네. 85kg를 찍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고. 네, 처음이고. 네. 예, 원래 71kg의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 남캠들이 예.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아~ 예, 먹방에서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옵니다. 먹방에서 예, 잘 나온다. 그래서 욕심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 저희 떠나가신 여자 열혈분들 예, 자, 꼭 착했습니다. 살 빠지면 네. 저 광어에 올라오고요. 아시죠? 네. 예. 네. 예, 짭광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살 빼겠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우리 홍빠님의 인바디는 어떻게 달라는지 인바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인바디 공개되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바디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 178, 몸무게 84kg. 뭐죠? 아, 골격근량. 네, 37.1. 예, 체지방량 19.1. 체지방률 22.8입니다. 야, 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멸치네요. 네. 예.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좀 가지고 있다. 아 하필이면 만숙님 다음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예, 보통 은유와 뒤일 줄 알고 채팅 차에서 벌써 예. 하차하라고 너는 킹오더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니요. 예. 예, 제가 그 평균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좋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삼님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마이크 한번 잡으시면 네네. 어때요? 우리 홍빠님 딱 그 관상이란 게 있잖아요. 킹오다 우승자로서 네네. 이분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도 하차할 것 같아요? 아까 하차 얘기를 하셨는데 주 컨텐츠가 먹방 이런 건데 네. 뭐 야킹 이런 것도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제 그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아 이제 컨디로 네. 네네 근데 지금 시즌 1 때는 예. 조금 유불리가 있었어요. 체형에 따라서. 그렇죠. 예, 좀 뚱뚱할수록 유리했었는데 네. 요건 이제 체지방률로 빼는 비율 내에서 차등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공평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 1등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든 1등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채팅창에 기생충 잘 봤어요? 올라오고요. 변호인 연기해달라고도 올라오고요. 아카데미 수상 소감 올라오는데 아, 여러분들 흥삼님입니다. 예, 송강호 씨가 아니고 다
아, 다 계획이 있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아, 잘하고 네. 오겠다. 네. 네, 한마디요? 네, 꼭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홍빠님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사연을 소개할 텐데 사연이 끝나면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쿡방 먹방을 하면서 몸무게가 5kg나 늘었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살이 쪄버려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재밌게 운동하면서 다이어트하고 싶다고 하신 분인데요. 누구신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느타리님이 앞으로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쿡방 먹방 DJ 느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 느타리님 참 만날 때마다 목소리가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느타리님이 여길 왜? 채팅창에 지금 왜 나왔냐? 아, 저는 네. 지금 도전하는 약간 네.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네. 어, 한간의 소문에는 맷만숙냥이 혼자 나가기 뻘쭘하니까 너 안 나가면 안 된다잉! 막 이래서 협박당한 게 아닌가? 언니랑 같이 해서 예. 만숙이 언니를 같이 1등, 2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도와주도록. 마라톤으로 치면 페이스메이커로 나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타리님의 인바디 체크 보여주세요. 자,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타리, 키! 키 168cm, 체중 57.5kg, 골격근량 25.1kg, 체지방량 12.2예요? 2kg, 체지방률 21.3%예요. 오, 잠시만요. 박희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네. 이거 보셨는데 네. 이 정도면은 준수 한 편 아닌가요? 지금 생각보다 근육량도 좀 높고 예. 근데 느타리님은 빼면은 완전 네. 바뀌어야 돼요. 아, 완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평균이거든요. 완전 평균이다. 25% 이하면은 네.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히. 네. 이제 그럼 느타리님은 평균에서 이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몸짱이 돼야 돼. 아, 이분이 네.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몸짱으로 돼. 다이어트가 아~ 아니고 그렇죠. 몸짱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우승 확률이 높다. 네, 네. 옆에 있는 우리 정환이처럼. 아. 살면서 몸짱이었던 적 있나요? 막 복근 있고 막. 네, 네. 몇 달 전에 만들었었어요. 몇 달 전에 복근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미션 받아서. 미션을 받아서 복근을 만들어요? 예. 그게 되나? 미션 받아 한 달 미션. 한 달 미션 몇 개의 미션으로? 3만 개 미션으로 복근 네. 만들기? 네. 하는구나 우리 느타리는. 나. 채팅창에서는 나가라고. 이 구역에서는 100kg 이하는 예, 웬만하면 고기를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 하지만 어쨌든 다이어트가 아닌 다이어트를 뛰어넘어서 몸짱까지 가본다고 합니다. 느타리님, 많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네. 열심히 해서 1등 하겠습니다. 느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다음 BJ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BJ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다이어트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과연 노력한 만큼 살이 빠질지도 궁금하고 예, 건강을 위해 도전해봅니다. 소희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저는 그렇게 읽습니까? 네? 저 그렇게 안 하는데 말서. 아, 죄송한데 네. 소희짱님 네. 그 소희짱님이 마이크 잡고 저 흥사미님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저분 저 형님 아니십니까? 예. 네.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희짱입니다. 기생충 잘 봤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네. 목소리가 여기가 이제 또 송강호예요. 많은 분들께서 또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 예.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BJ 소희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별명이 그 시골지더라고요. 네, 시골에 살고 있죠. 오늘도 약간 시골 사람처럼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소희짱님은 저희가 살을 왜 빼려고 하지 잘 모르겠는데 초창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 초창기 사진 함께 보시죠. 와, 뭐야? 그렇죠. 뭐 예전에 다 저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준기야? 예전에 그 아프리카 메인에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마산의 이준기라고. 마준기. 내가 올린 게 아니야. 아프리카 운영자 올렸는데 예. 지금 바로 이제 얼굴 좀 빠가지고 저때라 좀 돌아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인바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바디 한번 보여주세요. 서준기의 현재는요? 자, 읽어주시죠. 소희짱. 아, 175에 79. 예. 골격 저 뭐예요? 골격 근량이요. 아, 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골격 그러니까 근량. 네. 다 아시네요, 이분들아. 저는 지금 밑에 있는 저 단어의 그 뜻을 모릅니다. 지금. 체지방량, 체 네. 몸에 있는 지방량, 체지방량. 19.1% 네. 체지방률이 24%네요. 예. 네. 뭔지 모르지만 좀 뭐 정상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 그래요? 네. 여쭤볼게요, 한번. 트레이너의 신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지금 소희짱님의 인바디 뭐 준수한 편인가요? 어느 부분은 좀 아쉽나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체지방률이 조금 아쉬운데
충분히 많이 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지방률이 아쉽지만 충분히 뺄 수 있어요. 지방이 많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체지방. 아 이게 배하고 예, 예. 나이가 먹으면 우리 체온도 그렇지만 이게 얼굴이 커집니다. 얼굴이 왜 커지는지. 예. 예. 그것만 좀 빼면. 죄송한데 원빈 형님 저희보다 나이 많잖아요. 예. 그 형님 먹고 살려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아 형님도 먹고 살려고 형님 먹고 살려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 평소에 식습관이 예. 어떻게 되세요? 뭐 소주, 뭐 맥주, 술 많이 드시고. 맥주 좋아하고 아하. 통닭 좋아하고. 예. 또 새벽에 처 먹고 네, 이게 제일 안 좋죠 사실. 아, 궁금한 게 시골에 살아서 네. 근처에 편의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살 빼러 간 거예요. 네. 편의점도 안 가고 야식도 안 시켜 먹고 네. 빠져야 되는데 네. 안 빠집니다. 새벽에 뭘 드세요? 냉동식품. 미리 재놨다가 코스트코 가서 70만원 재놨어. 결국엔 계속 먹어 이게. 여러분 아, 시골 가도 안 빠집니다. 네. 아 이제 못 사니까 미리 재워놓는구나. 그렇죠. 챙겨. 없으면 또 열받으니까 아. 먹고 싶을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나요? 나는 킹오더에서 이 정도까지 해보겠다. 아 저는 그 2kg 이상을 뺀 적이 없습니다. 도전했을 때. 살면서 5kg 이상 빼면 네.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고 1등을 못하더라도 전문가분들이 좀 가르쳐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열만 받고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5kg 이상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5kg 네. 이상 도전한다고 합니다. 소희짱님이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BJ입니다. 자 그냥 돼지 저스트 피그. 항상 돼지로 살았어요. 이번 기회를 달리면 인생 최대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정말로 돼지 탈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모태돼지 스타급 몽골입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지금 돼지라고 계속 하는데 비켜맨님이 네. 뒤에서 어이없다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비켜맨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기가 따가워요. 여기가. 자, 어쨌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 스타하는 몽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군 씨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몽군의 그 몽군이 최군 네. 때문에 몽군이라면서요. 모르셨어요? 아니 아는데 네.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예. 게임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했을 때 네네.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재방송 보는데 네, 최군 형님 방송 낙이었는데 아하.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뭘 할까 하다 몽군했습니다. 아, 저 때문에 네. 방송하신 분들이 잘 된 분들이 많아요. 창현이 형님 지금 대박 났잖아요. 저는 안 돼가지고 그 대박을 네,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몽구님의 현재 인바디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우 스타급 몽군. 자 키부터요. 177, 예? 98.5kg, 42.5kg, 어허. 체지방량 24.5kg, 어허. 체지방률 24.9%. 체지방률 되게 낮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맨만숙님 거 보다가 제거 보니까 이게 정상인 건가요 이게 수치가? 아니 그리고 골격이 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아 우리 범설님, 네 우리 또 PWS 우리 프로레슬러.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저 골격 근량 보셨는데? 아 저 정도면 네. 상당히 지금 운동하신지 몇 년 됐나요? 운동을 한 번도 운동 안 하셨어요? 아니 하긴 했는데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네. 아 그래 최근에 한 거는 몇? 최근에는 복싱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몇 달 됐나요 혹시? 한 달 됐습니다. 아 저희는 하루 기준이에요. 하루 기준. 네. 네. 아. 예전에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막 네. 무에타이도 하고. 무에타이도 끊어놓고 몇 번 갔죠? 아 그건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중학교 시절. 무에타이 1년 반 했대.